오케이. 그래서 그래머 타파 의문사 파트 지난 시간에 수업했고요.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이하면서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커스 30에서는 후만 얘기한 게 아니고 훔 후스도 있다라는 추가적인 설명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했냐면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여기에 원래 브로커 속에 뭐 들어있어요? 디드가 들어있는데 튀어나가지 않는다 했죠.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얘를 뭐 취급한다? 3인칭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누가 오니 여기에 라고 묻고 싶다면 현재 시제로 묻을 때는 who come이 아니고 who comes 이렇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who comes here tonight 이런 식으로 does가 들어있는 형태. 지금은 과거기 때문에 broke지만.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 Who is your girlfriend? 했더니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저 예쁜 여자애가 나의 여자친구야.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죠.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맨날 하던 겁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 Who is your girlfriend? 위에 그대로 있죠. 자, 그러면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었을까? Who is the artist? 그렇죠. Who is the artist? 그 예술가는 누구니? 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예술가 누구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Who is the artist? 그랬더니 그 예술가는 빈센트 밴 고우야? The artist. Who is the artist?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계속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해봅시다. 뭐라고 물었겠어요? 우리말로. 저 아티스트는 아니 2번 할 텐데. 아. A가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B가 우리말로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누가 과학 아니 누가 뭐라고 거기 답을 쏘았을 거 아니야? 그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까먹었다. S, E. 이거? 사이언스? 사이언스. 도티치.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라고 묻고 싶다면 영어론? 아니, to teach science. Who teaches scienc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Mr. Kim teaches science. 오케이. 그래서 Who teaches science? Mr. Kim teaches science. 맞나요?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3번 우리말로 뭐라고 그랬더니 누가 설거지했니? 를 영어로 하면? Who washed the dishes? Who washed the dishes? 이렇게 맞아요? Who washed the dishes? 누가 설거지했니? 그랬더니 대답이? So when I washed the dishes. 수아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4번 우리말로 뭐라고 물었더니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는지. 오케이. 그랬더니 영어로 Who did you invent to the party? 이렇게? 인벤트. 이거? 인벤트? 인벤티드. 아. 인바이티드. Who did you invited to the party? 그랬더니 그래서 B가 I invited Mike to the part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마이크를 파티에 주고요.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몇개 있어요? 틀린 거몇개 있나요? 일단 1번은 Mark, who is the artist? The artist is Vincent Van Gogh. 누가 그 예술가니? 그 예술가는 Vincent Van Gogh야. Who teaches science? Mr. Kim teaches science. 누가 과학을 가르치니? 김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쳐줘. Who washed the dishes? 누가 설거지했어? Sue and I washed the dishes. Sue와 제가 설거지했습니다. Who did you invite to the party? I invited Mike to the party. 두개 틀렸죠, 지금. 어떻게 틀렸을까요? 뭐라고? Who teaches 해야죠, 당연히. 무슨 who teach야? 어? 지금 2번에 내가 동그라미 했어. 1번에는 동그라미 못하겠네. 세모 했다 치자. 그럼 3번에는 동그라미 할래? 세모 할래? 당연히 동그라미겠지. 같은 종류니까. 2번하고 3번에 뭐가 같길래 내가 둘다 같은 표시를 했어. 위에 설명을 봐요, 다시. 위에 설명. Who teaches science? Mr. Kim teaches science. Who washed the dishes? Sue and I washed the dishes. 2번하고 3번은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둘이 같은 표시를 했을까? 뭐라고? 뭔 소리 합니까? 이거죠, 지금 이거. 어? 2번하고 3번은 지금 Who broke the window? Chris did 하고 지금 똑같죠? 어? 2번하고 3번은 어떤 점이 특이하다는 거야, 지금? 자, teaches 속에 뭐 들어있어? 근데 도즈가 지금 묻는 말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왜안 보입니까? 여기 써 있다, 여기 있다. 어? 의문사가 주어일 때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데 해당되겠죠? 3번은 washed 속에 뭐 들어있어? 대답하는 말 washed 속에 did 들어있는데 지금 묻는 말에 did가 보여 안 보여? 왜안 보입니까?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니? 김쌤이 가르쳐. 누가 씻었니? 수와 제가 씻었습니다. 응? 그 다음에 4번에 Who did you invited to the party의 해석이 뭐라고? 4번에 A가 한 질문을 해석 다시 해주세요. 뭐라고요? 네가 아까 전에 뭐라 해서 했어? 누가 너를 뭐 파티에 초대했니라고? 이게 어떻게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니야? 누가 너를 이거 한번 네가 말했는 거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볼까?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니? 그러면 주어랑 동사랑 붙여놓겠죠. 그럼 누가 초대했니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Who invite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 You? 그 다음 뭐? 이게 누가 너를 파티에 초대했니죠? 이게 어?
그리고 또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이거.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겠지. 어? 그러면 그녀가 초대했습니다. She invited. 계속해서 invited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did가 들어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어? 근데 이게 무슨 Who did you invited to the party가 누가 너를 초대했느냐? 어? Who did you invited to the party는 무슨 뜻이야? 난 누구를 파티에 초대했니? 네가 누구를 초대했니지? 어? 그랬더니 내가 초대했다 마이크를 파티에. 그리고 4번 이런 게 어딨나? 4번에 어디가 틀렸습니까? 마이크 6가지 질문 중에 뭐? What, I, who? Who 돼서 앞에 갔어. 그럼 내가 초대했다 I invited. 네가 초대했니? 내가 초대했다. 어? 문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중에서 뭐야? 일반. 그러면 invited 속에 뭐 들어있어? 그래. 아. 뭐 하냐, 뭐 해. 무슨 invited야, invited는. invited지. Who did you invite? 누구를 네가 초대했니? 어? 됐습니까? 자, 추가 질문. 2, 3, 4 중에서 who 대신에 whom이나 whose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후 대신에 다른 걸 쓸 수도 있는 건 뭐? 4번. 그럼 후 대신 뭘 쓸 수 있어? 봄. 왜 그래?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인 마이크가 invite에 무슨 어야? 응? 목적격. 응? 이거 마이크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 I invited he야? He. 어, his야? 뭐야 뭐야 뭐야? 그래 him이지 him. he가 아니고. 그러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된다고. 얘는 whom did you invite? 누구를 네가 초대했냐? 내가 초대했다 누구를? 마이크를 파티에. 됐습니까? 쥐뿔도 모르고 있어 지금. 그 다음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칼질부터 쭉 하겠습니다. 누가? 너는 누구를? 뭐하니? 기다리고 있니? 오케이. 딱 봐도 시제. 무슨 시제? 현재. 현재 시제야? 아, 현재 진행형 시제.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어디서? 사진에서. 누구는? 너희 아버지는? 누구니? 너의 아버지 안만 길어봤자 he. 그는 누구냐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번 누가 누가 무엇을 무엇을 아, 그 가게 뭐 했니? 만들었는데. 4번 누가 너는 언제 지난 일요일에 누구를 누구를 뭐 했니? 만났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넌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Who are you waiting for? 뭐라고요? Who are you waiting for? Who are you waiting for? 라고 물어봤더니 난 널 기다리고 있어. I'm waiting for. 아, 잠깐만. I'm waiting. Waiting for you. Who are you waiting for? I'm waiting for you. Okay, 계속해서 2번 사진에서 너의 아빠지는 누구니?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Who is your father in the picture?
했더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야.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3번.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Who made the For the chore. Furniture. Who made the furniture?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거 만들었어. I made furniture. I made it.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지난 일요일 날 누구를 만났니?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Who did you meet last Sunday?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그녀를 만났어. I met she. 그녀. Her. 얘는 어차피 질문 속에 있으니까 빼도 안 mat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이 했고요. 틀린 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후 말고 다른 거 쓸 수 있는 거 4번 Whom did you meet last Sunday?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1번. 그렇죠. Whom are you waiting for? I'm waiting for you. 만약에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I'm waiting for him.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의문사가 주어라서 어순이 안 바뀐 건 몇 번이야? 3번이죠. Who made? I made. 그러니까 2번은 여기에 who에 대한 대답이 어딨어? My father. 그래서 어순이 바뀌고 있죠. Who is he 하고 있죠. 이거 그림 속에 너의 아빠 Who is he? 그러니까 그리고 물음표는 다 제대로 썼겠죠. 묻는 말에. 그쵸? 물음표 안 쓰면 서술형에서 틀린다 했어. 어이? 됐습니까? 자, 이제 좀 감이 잡히나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남자 누구였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o is he 말고 Who is the man? 그건 the man 안만 길어봐도 he겠지만 답을 Who is he 하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그 가방 샀니? 제가 1번 고쳐주세요. 예. Who was the man? 됐습니까? Who was the man? 시제가 과거죠. 그래. 그래서 누가 그 가방 샀니? 네. Who bought the bag? Who bought the bag? Who bought the bag? 이라고 물었는데 그녀가 샀으면 She bought the bag. She bought the bag. 그래서 여기에 Who bought the bag? 할 때 이 Who, Whom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Whom bought the bag?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너무 길고 귀찮지 않아? 이 부분? But he bought the bag. 안만 길어봤자 Why? 샀다. 그래서 지금 bought the bag 대신 들어와 있는 did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대동사라고 하겠죠. bought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죠. 됐습니까? Who bought the bag? She did. 그녀가 샀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후 다음에 what이 나오는 이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대답이 명사야. 그렇습니다. 근데 what은 조금 다르게도 쓰이죠. 무슨 색깔? What color? What color? 그때 what을 보고는 의문 형용사를 한다 했어. 그러니까 what is your name 할 때 what을 보고는 의문 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what sport, what color, what size 이렇게 됐을 때 뒤에 명사가 붙어 있을 때는 명사 앞에 형용사니까 이 what은 what sport, what color 할 때 what은 의문 형용사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lex가 무엇을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What did Alex make? What did Alex? 그 다음 뭐? Make. 그러면 그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Alex. Alex made it. Alex made it. Alex 뭐하러 또 해? He made it. 그러니까 What did Alex make? 그러면 이 what은 지금 이 자리로 대답할 때 일로 갔죠? 얘는 동사의 무슨 어? 동사의 무슨 어?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기. 누구는? 그녀는 언제? 아침으로. 아니네. 무엇으로네. 아침 식사로서 무엇을 뭐 했니? 먹었니.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es she eat for breakfast? What does she eat for breakfast? 오케이. 뭐라고?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그는 그녀가 김밥 먹었습니다. She ate 김밥.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id she eat? She ate 김밥.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니? 오케이, 이때는 say가 좋겠습니다. What did you say to him? 말하다가 많은데요. 언제 say 쓰고, 언제 speak 쓰고, 언제 talk 쓰고, 언제 tell 쓰는지는 천천히 익힐 거예요. What did you say to him?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가 못생겼다고 말했다. I said that he is ugly. 선생님 여기는 과거인데 왜 여기는 현재예요? 팩트라서. 말했던 건 과거고요. 됐습니까?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he's ugly. 못생겼네 라고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What are they playing? 그럼 4-1 그들은 무슨 음악을 연주하고 있니? What music are they playing? 그렇죠. 이때 앞에 What are they playing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 라고 하고 What music are they playing 할 때 what을 보고는 뒤에 music이란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의문 형용사다. 그러니까 만약에 What are they playing 이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으면 They are playing 더. 그렇지. The piano. They are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What music are they playing? 이라고 물었는데 그들이 힙합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면?
They are playing hip-hop music. 어떤 뮤직? 힙합 뮤직.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예, 여동생은 무엇을? 어떤 과목을? 뭐하니? 좋아하니? 그래서 묻고 싶다면?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What subject? Subject 쓸 줄 아시죠? What subject does your sister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역사를 좋아한다면 She likes history. 그렇죠. She likes history. What subject does she like? She likes history.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2, 3, 4, 5, 5번 문제 중에서 다른 거 하나를 고르라면 몇 번? 5번만 다르죠. 나머지는 What did Alex make? He made it. What did she eat for breakfast? She said she ate 김밥. What에 대한 대답이 김밥 그것이니까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What did you say to him? I said that he is 그가 못생겼다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걸 말했어. 계속해서 의문 대명사야 얘들은. 그쵸? 얘도 지금 나와있는 문제는 What are they playing? They are playing the piano. 됐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의문 대명사인데 얘만 의문 형용사다. 됐습니까? 4-1은 의문 형용사로서 우리가 써먹어 본 거고요.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뭐라 그랬을까? Job은 그랬더니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your father's job? What is your father's job? 했더니 He is a computer programmer. He is a computer programmer. 오케이. 그래서 2번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What 뭐 샀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죠. 나는 약간의 과일을 샀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입니까? 아닙니까? What did you bought? 그렇죠. What did you bought? 그랬더니 I bought some frui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 3번 우리말로 이제 먼저 만들어보죠. A가 뭐라 그랬는 것 같아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이?" 그렇죠. 너의 최애 색깔은 뭐냐? 라고 그랬더니 나의 최애 색깔은 파란색이다. 영어를 표현하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My favorite color is blue. 그러니까 그리고 4번 우리말로 뭐라 그랬더니 케이트는 무엇을 공부하니? 그렇죠. 케이트 뭐 공부하니 했더니 그녀는 한국어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Kate study? What did Kate study? 했더니 She studies Korean. She studies Korean. 그래서 5번 우리말로 뭐라고 했더니 맞아요. 일단 답은 먼저예요. 너는 무슨 등급이 그래 그레이드는 등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대답은 I'm in the 7th grade 했으니까 등급 말고 뭐가 어울리겠어? 등급 말고 등급이라는 뜻도 난, 있지만 학년 몇 학년이야? 나 7학년이야.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seventh gra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찾아주세요. What does Kate study? What does Kate study? 해야 되는 이유는? She studies Korean. 무슨 시제 질문과 대답이야? 현재. 현재 시제 질문 대답인데 왜 과거를 물었는데 현재를 대답합니까? What does she study? She studies Korean.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그래서 2번 뭐? What did you find? 무슨 What did you bought야? 너 자꾸 이런 실수한다. 이제 구분해 보라고 했는데요. 의문 대명사인 거 몇 개야? 또 의문 형용사인 거 몇 개야? 이렇게 대답하면 깔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의문 대명사로 쓰인 거 몇 개야? 4번. 또? 더 없죠. 끊어있기 표시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Which poem did you read? 그래서 which poem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이 시를 읽었으면 I read this poem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아파트에 which apartment 그는 살고 있니? Does he live in? 라고 물었더니 Which apartment? This apartm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어느 남자 Which man? 했더니 Which man? That man.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Which ticket을 Do you have? 했더니 Which ticket? 했더니 Red냐 Blue냐 했더니 Red ticket 하고 있죠. 이 ticket을 왜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냐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표현 있죠? 이 표현을 위치를 의문 대명사로 하고 싶어. 지금은 참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로 하고 싶어. 지금 그러니까 위치의 뜻이 어느야, 어느 것이야? 어느 것. 읽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읽고 있죠?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자전거. 그렇죠. 여기다 자전거를 넣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 대신에 거신이 이래도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It's bike. It's your... 그래서 위치 bike is your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which phone, which apartment, which man, which bike, 그 다음에 which ticket 전부 다 의문 형용사로 쓰이게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나의 자전거다 라고 해도 되지만 이 자전거가 나의 것이다 이래도 되지. 그러면 this is my bike 해도 되고 this is mine this bike is mine 이래도 된단 말이죠. 물론 this is mine 해도 돼. 지금 대화에서 앞에 bike가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는 지시 대명사, 얘를 보고는 지시 형용사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잘 익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번 실수를 하고 가야지. 자. 자, 의문 대명사, 의문 형사 마찬가지로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Saint Mary's하고 Saint Brown's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는데요. 뭐가 생략됐던가요? Saint Mary's Hospital. 성모 병원이겠죠.
이 메리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성모죠 성모 예수님 낳은 사람 마찬가지 세인트 브라운즈 하스피탈이 생략된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겠죠 성 아니 성 베드로 병원이겠죠 자 그럼 문제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성시키고 해석해 볼까 이번엔 Saint Mary's? Saint Mary's or Saint Brown's? Which hospital is he in? Saint Mary's or Saint Brown's? 했더니? He is in Saint Mary'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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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느 병원에 그가 있니? 성모 병원이니 성 베드로 병원이니 라고 했더니 그는 성모 병원에 있다 성 마리아 병원에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위치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어 가면 될까요? 필기할 거 있나요? 가죠? 2번 완성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Okay,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느 클럽에 너가 흥미가 있니? 어느 클럽에 너는 관심 있니? 흥미 있니?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Dancing or singing 해석 안 해요? Dancing club이니 or singing club이니 춤추는 클럽이니 아니면 노래하는 클럽이니 그랬더니 대답이 I interested in dancing club I interested가 어딨나? I'm interested in dancing club 나는 춤추는 클럽에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dancing 둘 중 뭐 춤추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어 또 될 수 있는 당연히 춤추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싱잉도 노래하 됐습니까? 그럴 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학교에서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 뭐라 그래 이런 거 현재 분사라 그래 동명사라 그래 동명사 하다가 겉댔다 춤추다가 춤추하는 것, 노래하다가 노래하는 것으로 여기선 쓰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ich club are you interested in? 한테 위치는 둘 중에 뭐? 의문 형용사. 똑같죠, 위에랑. 그래서 3번 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겠습니다. Which bag did you buy? Did you bought 아니야? 어? 뭐? Did you buy? Which bag did you buy? White or black? 우리말로? 넌 어떤 가방을 샀었니? 검정이니? 아니 하양이니 검정이니? 너는 검정색과 하얀색 중에서 어느 가방 샀니? 그랬더니 대답이? I bought this black bag. 나는 네 검은색 가방을 구입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Which bag did you buy? White or black 할 때 위치는 둘 중에 뭐? 의문형용사 계속해서 Which bag, Which club, Which hospital 하고 있죠 어느 병원, 어느 클럽, 어느 가방 계속해서 4번 완성 Which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Which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그래서 뜻은 무엇을 보다는 어느 걸 원하니까 선택의 의미라 했죠 Which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라고 했더니 I want spaghetti 난 스파게티를 원해 그래서 여기 위치는 둘 중에 뭐? 의문 대명사 그렇죠 만약에 뭔가를 넣는다면 Which food겠죠 Which food? Pizza, spaghetti 둘 다? 어디 속한다? Food 에 속하죠 그래서 Which food do you want? Pizza or spaghetti? I want spaghetti
오케이. 그래서 얘만 오래간만에 의문 대명사 나왔고요. 계속해서 5번.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의 뜻은 해석 안 됩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soccer or baseball? 뭔 뜻이야? 더 많이 라는 뜻이죠. More 뜻이죠. Which do you like more? 그래서 해석은 나는 축구와 야구 중에서 뭘 더 좋아하니?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했더니 I like baseball better. 난 야구가 더 좋아. 됐습니까? 여기에 배로가 더 좋은 이란 뜻도 있고 더 잘 이란 뜻도 있지만 더 많이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지금 더 많이 좋아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문문? 선택 의문문. 자, 칼질해 보랍니다. 누구는? 누구는? 너는 A와 B 중에 커피와 차 중에서 무엇을 어느 것을 뭐하니? 그럼 완성시키면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그렇죠. Which do you want coffee or tea? 그래서 여기에 위치는 둘 중에 뭐? 의문 대명사. 만약에 내가 차를 더 마시고 차를 더 원한다면 I want tea. I want tea. Which do you want? 여기다가 더 많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 그래서 너는 어느 것을 더 많이 원하니 하고 싶으면 Which do you want?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Which do you want better? 또는 Which do you want? 네? Which do you want more? Which do you want better? 어느 걸 더 좋아, 더 원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이것과 저것 중에서 무엇이 어느 공이 무엇이니 이것이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한다면 Which ball is your is or that is or that. 오케이. 이제 틀린 거 고쳐주세요. 아하. 화면을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Which ball is yours? 나는 yours 골도 보기 싫다. 난 your만 쓰고 싶다. 그럼 어떡할래? Which is your ball? 이렇게 되겠죠. Which is your ball? Which ball is yours? This or that?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선생님이 포커스 33의 제목을 딱 보고자마자 다시 올라가서 쭉 줄을 그었습니다. 위에까지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애들 가끔씩 의문 형사 되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부터 33에 when, where 나왔으면 34에 뭐 나온다?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의문 주로 의문 부사로 쓰인 애들 됐습니까? 주로라 그랬어. 무조건이 아니고. 자, when은 언제란 뜻인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할 때는 when 대신에 what time.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today. 날짜가 궁금하면
date is it today? It's June 15th. 6월 15일이야. 그 다음에 연도가 궁금하면 What year? 무슨 몇 월 달인지 궁금하면 What month? M-O-N-T-H. One month. One month라고 지금 내가 너한테 물은다면 One month is it? 이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One month is it today? 몇 월 달이야 지금? One month is it today? 오늘은 몇 월 달이니? One month is it today? 라고 물었는데 6월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It's Jun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얘기도 했고요. 다들 의문 부사로 주로 쓰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en이나 where로 시작하는 뭐 말을 완성하래요. 뭐라고 물었길래 뭐라고 대답할까? 먼저 완성부터 시키겠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I'm from Thailand.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넌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I'm from Thailand. 나는 태국에서 출신 묻고 답하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거 말고 아 됐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완성시키기 A와 B의 두 번째 대화. A가 뭐라 그랬어요? When did he call you? 라고 그랬더니 대답이 He called me at five.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언제 그가 너를 불렀니? 그랬더니 그는 날 5시에 불렀어. 오케이. At five라는 말은 시간을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when did he call you 해도 되고 좀 더 시간에 대답을 원한다면 뭐라고 물었는 게 좀 더 좋겠다? What time? 끝까지 해. What time did he call you? What time did he call you? He called me at fiv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완성.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m going to the library. 우리말로 Where are you going now? 넌 지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어디 가고 있대요? 나는 도서관 가는 중이야. 난 도서관에 가고 있는 중이야. 언제 무슨 형? <웃음> 현재 진행형이죠.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완성시키기.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es Alex go to bed? 앨리스 같고요. When did Alex go to bed?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She goes to bed at 10:30. Baskin Robbins 31.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묻고 답하기. 뭐라 물었더니? When does Alice go to bed? When does Alice go to bed? 라고 물었더니? She goes to bed at 10:30. 그녀가 자러 간다. 언제? 10시 반에. 근데 10시 반은 시간이죠? When 대신에 뭘 넣어서 물어보면 시간을 바로 알려줄 거다? What time? Does Alice go to bed? What time does Alice go to bed? She goes to bed at 10:30. 계속해서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했더니 they traveled to New York. 우리말로 해주세요. Where did they travel to last summer?
이제 아니 그들은 지난 여름에 어디로 여행 갔어? 그랬더니 어디로 여행 갔다? They travel to New York. 그래서 어디로 여행 갔다? 뉴욕으로 여행 갔다. 그니까 오케이 칼제라랍니다. 누구는? 너는. 오케이 언제 누구를? 에이미를 뭐 했니? 만났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에이미 만났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When did you meet Amy? When did you meet Amy? 오케이 좀 이따가 엿다 대고 뭐라고 대답할 거냐? 5월 5일에 만났다 라는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기 누구는 언제 그때 어디에 뭐 했니 있었니 오케이 그래서 너 그때 어디에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ere you at that time 그렇죠 Where were you at that time 이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하는 거 만들어 볼까 나는 그때 학교에 있었어. 네가 대답하면 내 마음대로 만들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어디에서? 너의 나라에서. 무엇은? 어린이날은? 언제이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s Children's Day? Children's Day 그 다음 뭐라고? In your country. In your country. When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알죠? 그쵸? 대답 몰라? 알지? 며칠이야? 5월 5일이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칼질하기 누구는 무엇을 그 시계를 어디서 뭐했니 찾았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he find his watch? 오케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까? 집에서? 네, 재미없다. 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칼질하기. 누구는? 언제? 무엇을? 그 과제를. 뭐 했니? 끝냈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래? 됐습니까? 이거 하지 말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너는 에이미 언제 만났니? When did you meet Amy? 됐습니까? 그러면 5월 5일 날 만났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I met Amy at 5 May 5 됐습니까? 여기에 그냥 May 5th가 아니고 뭐라고요? On May 5th. On May 5th. 그니까 너는 며칠 날에 할 때 달력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치사 못 쓴다. On 시계 보고 얘기할 때는 in at 뭐부터 in 쓴다. 5월에 in May 달부터 그보다 더 큰 시간일 때는 못 쓴다. In 됐습니까? Okay. Matter of May.
그 다음에 너 어디 있었어?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Where are you? Where were you? 그 당시에 at that time. 그럼 나는 학교에 그때 있었어. 아이 워즈 어, 난 그때 학교에 있었어. I was at school t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이거 요거 같은 경우에 대답이 날짜죠.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는지. 뭐 얘는 그런 거 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니네 나라 어린이날 언제니?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물어봤더니 Children's Day 안만 길어봤자 yeah. 그래서 May 5th 하면 무엇인데 on May 5th 하니까 무슨 뜻이 됐다? 언제가 됐다? 얘도 마찬가지 대답이 날짜죠. when 대신에 좀 더 날짜가 궁금할 땐 when 대신 뭘 쓸 수 있죠? 자, 기다리시고요.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다음 그는 어디서 그의 시계를 찾았니? Where did he find his watch? 오케이. 그러면 소파 뒤에서 찾았으면 누가 다? Find 의 3단 변신 Find 의 3단 변신 한지가 어? 몇 주째인데 His watch 한번 길어봤죠? He found it. 그 다음 behind the sofa. 더 소파가 먼저 나오나? 전시사가 먼저 나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he find?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은 어디서? behind the sofa. Yeah. 그 다음에 그는 찾았니? He... 묻고 있는데요? 그는 찾았니? Did he find? 그가 찾았다. He found. Found. Find의 3단 변신. Found. 뭐래? Find, found, found. 똥개야. 아직도 북이똥 서간대 있다. 환장하겠다. 그래서 언제 그들이 프로젝트 끝냈니? 언제 프로젝트 끝냈니? When did they finish the project? 했더니 대답이 누가다? They finished the project. 한번 길어봤자 그럼 습니까? 이런 표현은 전치사 안 씁니다. 됐습니까? They finished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마무리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참 그거 해야지 참. 그래서 여기에 on May 5th니까 when did you meet Amy 해도 되고 날짜가 궁금했다면 애초에 what day? So, 며칠 날 너는 에이미 만났니? What date did you meet Amy? What date did you meet Amy? 됐습니까? 그 다음에
5월 5일이 언제니, 아 참, 5월, 어린이날이 언제니 할 때는 When is Children Day 할 수 있지만 며칠이니 라고 궁금했다면 When date 아, When date도 아, 있어요? When date도 있어요? 무슨 며칠이니? What date is Children's Day? What date is Children's Day in your country? Okay, Children's Day. 안만 길어봤자? 예. Okay, 가끔씩 애들이 얘 쳐다보고 데이라고 합니다. 뭔 소리야? 어린이들이 며칠이냐? 어린이 날 그것이 며칠이냐야? 그러니까 오케이. Okay.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언제? 언제? 뭐하니? 일어나니? 그 밑에 거 누구는? 너는?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뭐했니? 먹었니? 묵었니? 이러네. 어우 촌사람 같다 같이. 묵었나? 점심 묵었나? 저녁 묵었나? 어? 또 안 먹었지 너? 똥개야. 그 동네 신세 조금 먹고 갔어. 하 불쌍해 죽겠다. 밥 먹을 시간 없어? 그렇게? 응? 뭐 하느라? 아니 또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있어? 제 친구 집이랑 한참 멀리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 언제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When do you wake up? Do you wake up? When do you get up? 그래서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현재 시제 쓴 이유는 팩트 체크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8시에 일어난다면 I wake up 8시에 at 그가 그래서 너 몇 시 일어 언제 일어나니? When do you wake up 했더니 I wake up at 8. 그래서 대답이 시간으로 얘기했죠. When 대신에 뭘 쓰면 애초에 시간 대답을 받을 거다.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get up? 오케이 계속해서 너 점심 어디서 먹었니? Where did you eat lunch? 아이고. Where did you eat lunch? 왜 이래? 오케이, 그래서 그 식당에서 먹었다. The restaurant에서 먹었다. I ate. 뭐 길어봤자? Eat. What? At a. At restaurant. 미안. 그 식당에서 At the restaurant. I ate it at the restaurant. 왜요? 대답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라 그러고 전치사는 명사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Where did you eat lunch? I ate it at the restaur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how에 대한 설명은 좀 길었어요. 됐습니까? how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how are you 할 때는 I'm fine. 그래서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은 방법을 묻는 의문 부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였냐? How 뒤에 뭐 붙여 쓰는 거 되게 좋아한다. 마치 무슨 색깔? What color? 얼마나 많은? How many?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부산 날씨 어떠니?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해도 되고. 날씨 묻는 또 다른 표현 배웠죠? What? 그렇지. What
whether what is the order? What is the weather like in Busan? 알겠습니까? 뭘 또 의심의 눈초리 쳐다봐. How is the weather in Busan? What is the weather like in Busan? 자, 넌 개 닮았어. You look like a doll.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 했어? 이건 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래서 내가 뭣 같아 보이니? 라고 What 묻고 싶으면 What do I look like? 한다 했죠. 근데 너는 bad해 보여. You look bad. Look 어떤? 넌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이 설명을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냐? 결국은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 bad란 대답 듣고 싶어. ba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아마 이렇게 묻겠죠. 나 어때 보여? 했겠지. 그러면 bad라고, bad란 대답은 bad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근데 사람이 내게 막 못돼 보여갖고 아 저 새끼 개같이 생겼네. 결국은 얘가 하는 일이나 얘가 하는 일이랑 똑같아 지금. Like a dog. 어떤 개같은. Bad. 어떤 나쁜. 어떤 개같은 어떤 나쁜. 둘 다 결국은 어떤 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원래 이 like의 위치는 Like what do I look? 똑같이 내가 보이니. Like what? 똑같이 무엇 같이 Like what? Do I look? 똑같이 내가 보이니 개 같아 보여? 소 같아 보여? 닭 같아 보여? 쥐 같아 보여?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대답 오늘 같은 날씨 It's rain이지 그치? 그럼 it은 원래는 비인칭 주어인데 얘 뭐 it 대신에 the weather를 쓸 수도 있잖아. The weather is sunny라고 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 그럼 rainy의 뜻이 어떤 비 내리는 일이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자꾸 묻고 있어. How is the weather 했는데 근데 얘가 어떤이나 뭐 같은이나 똑같다며. 그래서 like what is the weather인데 like가 여기 있는 게 어색해서 뭐라고 한다? What is the weather like 한다고요. 됐습니까? 뭐 같은 like what 개 같은 like a dog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번 들어갖고 사람이 잘 기억 안 나요 그쵸? 자꾸 들어봐야지 그런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풀고 나서요. How가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내가 조사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하고 얘기하는데 해보면 되겠죠 바로. 됐습니까? A에 1, 2, 3, 4, 5를 다 푼 다음에 사용된 How가 의문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1번 같은 경우엔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했더니 대답을 뭐라고 한다?
흐리다. It's cloudy. It's 뭐 왜 끝을 왜 얼버무려? It's cloud. Cloud. 드죠. 그쵸? Cloud 디겠지 당연히. 구름이다겠어? 흐리다겠어? 구름, 클라우드, 흐린, 클라우디, 클라우디, 어떠시, 어떠시 앞에 비동사 흐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그들은 어떻게, 어떻게 아 참 여기에 어떻게 왔니? 무슨 시제?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 무슨 시제겠어? 당연히 과거겠죠. 여기 와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come 하는 동작은 언제 한 거야? 과거. 과거에 했으니까 여기 있겠지 지금. 그 다음 3번 누구는 이 자는 얼마나 긴이니? 얼마나 긴이? 그 다음 4번 누구는 그 빌딩은 얼마나 높은이니? 그럼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 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번부터 그래서 그들은 여기 어떻게 왔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did they come here?라고 물어봤는데 택시 타고 왔으니까. They came where? Here by taxi. They came here by taxi. How did they come here? They came here by taxi. 그럼 how에 대한 대답이 뭐야 지금? By taxi. 그니까 다음에 3번 이 자, 디스 룰러 안만 길어봤자 디스 룰러 안만 길어봤자 it 룰러는 자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던가요? 지배자 지배자 됐습니까? 여기선 자겠고요. 자 어쨌든 완성식이고 30cm라고 답해봅시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is this ruler? 했더니 대답이 This ruler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it is 30 centimeters 30 centimeters 며칠 맘대로 바뀌어 centimeters long how long 30 centimeters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그 빌딩은 얼마나 높니 how tall is How tall is the building? The building 한번 길어봤자 How tall is it?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How much money do you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쭉 이런 거 했고요 자 그래서 의문 대명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해보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1번 How is the weather in Busan? It's cloudy 할 때 How는 의문? 대명사 오 그렇죠 대명사니까 대답이 명사죠 그렇죠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Cloudy이고 Cloudy의 품사는 명사죠 Cloudy 뜻이 뭐야? 흐리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 흐리다야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썼네 그렇죠 아 IES 해야 되는구나 더 들어가면 이 클라우드 이제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맞죠? 아 흐린? 당연히 흐린이지 똑개야 그러니까 it is cloud이지 그럼 how는 의문 형용사겠어 의문 부사겠어 의문
의문 어찌시겠어? 의문 어떤시겠어? 어찌? 아니 어찌 그 가운데 뜻이 뭐야? 그림 어찌 날씨야? 어떤 날씨야? 어떤 그러면 여기에 How is the weather in Busan 할 때 How는 그러면 대답이 cloud이란 형용사로 튀어나왔는데 그럼 이게 의문 부사겠냐? 의문 형용사겠냐? 의문 형용사 어? 그 다음에 How did they come here에 대한 대답은 By taxi였지? 그럼 여기에 있는 How did they come here 할 때 How는 의문 대명사야? 의문 부사야? 그러면 부사지. 어떤입니까? 바이택시가? 어떤 왔습니까? 어찌 왔습니까? 어찌. 의문 어찌시죠? 그게 의문 부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따지기 좀 그렇고요. 근데 만약에 30cm가 아니고 그냥 몇 c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How long is the ruler 했는데 엄청 길면 It's very long이겠지. 이 very는 무슨 뜻일까? 베리의 뜻이 뭐야? 어떤 매우 그러면 베리롱 매우 긴 그러면 어떤 긴이야? 어찌 긴이야? 아 어찌 그러면 여기 하우는 뭐겠어? 어찌 의문 어찌시 어찌시 뒤에 뭐 있어? 어떤 시인데 어찌 어떤 얼마나 긴 됐습니까? 얘도 의문 부사입니다. How tall 자 how long 할 때 long이 형용사죠. how tall 할 때 tall도 형용사야. 그래서 어찌 tall, how tall. 어찌 long, how long. 만약 마찬가지로 how tall is the building 인데 뭐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엄청 높으면 뭐라 그래? it's very tall 하잖아. 그럼 어떤 tall이야? 어찌 tall이야? 매우 높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얼마나 말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을까? How old is your homeroom teacher? Okay, you are homeroom teacher. 만약에 남자라면 You are homeroom teacher가 만약에 남자라면 He How old is he? How old is she? 한 거지. Homeroom teacher의 뜻은? 담임 선생님, 담탱이. 너 담탱이 몇 살이고? He's 42 years old. 42살이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A가 뭐라고 그랬어요?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Okay. How many books did you read last week? 했더니 대답이 대답이 I read two books. I read two books. 이거 맨날 했던 거야. 이 two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기억나시죠? 그쵸? I read two. How many books did you read? 그대로 만들어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에 A가 뭐라고 그랬어요? How long does I take to the subway station.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했더니 대답이 It takes about 10 minutes. Okay,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 이거 어디서 봤던 거 아니야? 어? 이거 이 it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할 때 한번 만나지 않았었냐? 어? 이런 it을 보고 뭐라 그래요? 빈칭주 그래. 그리고 take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 이럴 때 take 뒤에 막 시간이 막 take 뒤에 이렇게 시간이 막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 take에 많이 쓰이는 뜻은 봤다. 걸리다. 그래, 걸린다 그랬죠. 걸린다.
그럼 how long does it take to the subway station이 뭔 뜻이겠어? 얼마나 오래 걸리니 지하철역까지? 그랬더니 it takes about 10 minutes. about이 무슨 뜻인 것 같아? 얘가 만약에 얘가 대하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면 내가 안 물어봤겠지. 대략 대략 10분 정도 걸려요. It takes about 10 minutes.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오래 걸려? It takes about 10 minutes.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됐습니까? 대략 약이란 뜻이야. 대략 약. 약 10분. 대략 10분. 됐습니까? 자, 이건 중1 때 중요한 표현입니다. take 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돈이 얼마나 드냐 이런 거 할 때 씁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그랬을까? How often do you go camp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go camping twice a month. I go camping twice a month. 그래서 이제 해석해 주세요. 너는 캠핑을 얼마나 자주 가니? 그랬더니 나는 캠핑을 두 달에 한 번씩 가.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Every two months.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있다. Every two months. 한 번씩 두 달마다. Every two months. 3 times가 뭐야? 3 times? 세 번. 세 번. 아. 그럼 twice는 뭘까? twice는 뭐겠어? 두 번이지. 한 번 once, 두 번 twice, 세 번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내가 게다가 이 어가 뭔, 뭐 1, 2, 3, 5에 1, 2, 3 중에 뭔지 물어봤어. 1, 2, 3 중에 뭐야? 처음 말하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매달마다 twice every month. 두 번씩 every month마다 매달마다. 무슨 처음 말하긴 뭘 처음 말해. 한 달에 한 매달마다 every month마다 every day마다 한 달에 두 번씩 가요? twice씩 가요? a month마다 한 달마다 두 번씩.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으로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라는데 뭐 이 사람이 뭐 두 달에 한 번씩 속 뭐 캠핑 갑니다 그럼 맞는지 알아? 뭔 두 달에 한 번씩 가? 한 달에 두 번씩 가는데 어? every two months가 두 달에 한 번씩이다. 이런 게 좀 어렵죠? 그쵸? 근데 twice of every two months를 몰랐다 쳐도 어? twice a month는 니네 학교에서 다 한 거다. 양치질 몇 번 하니? three times a day. 어? 세 번씩 a day마다 매일마다. 그러면 twice a month는 한 달마다 두 번씩이지. 됐냐? 자, 그리고 여기에 how oft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그랬어 내가. 얼마나 많은 횟수? how many 번 횟수? how many times do you go camping? 그리고 how often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만약에 세 번이면 대답이 어떻게 돼? 세 번 I go camping. 아니, 전체 문장 필요 없고 세 번이 영어로 뭐야? three times. How many three times? How many books? two books. How many times? three times. 됐습니까? How many times? 몇 번이나? How many times를 몇 시간으로 또 멍청한 중1들은 또 How many times? A time은 시간이지? 몇 시?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지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다, 몇 번. 얼마나 오랫동안은 뭐였어? 얼마나 오랫동안은? How long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너의 새로운 선생님은? 어땠니? 너의 새로운 선생님이 만약에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 그러면 그녀는 어땠었니? 하고 싶으면? How is she? How was? 학교 갔다 와서 물어보겠어. How was she? 그럼 she 자리에다 이제 뭐놈대 she 지우고. Your teacher. Your 얘는 어디 팔아볼 거 안 써도 돼? New teacher. How was your new teacher? How was she? How was he? 그러면 이거는 의문 대명사일까? 의문 부사일까? 대답을 상상해 보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좋았으면 뭐라 그랬어? He was good, nice. 무슨 시야? 어떤? 그럼 얘 의문 부사겠어, 의문 형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너의 학교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얼마나 머니? 그쵸? 아무 힌트 안 주고 한번 바로 해보자. 이렇게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Okay.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좋았어. 나쁘지 않아. 틀리지 않아. How far is your school from here?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거리 묻는 거잖아. 거리, 요일, 시간, 날짜, 밝고, 어두움 하면 뭐가 혹시 생각나지 않나요? 아, 그럼 뭐 방금 들었죠. 뭐 거리, 시간, 날짜, 뭐 밝고, 어두움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누구예요? 그래. 그래서 이거 틀리진 않았어. 근데 얘는 보통 어떻게 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이렇게도 많이 쓸 겁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멀어? How far is it?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비인칭 주어입니다. From here to your school. 여기서부터 니네 학교까지. From A to B. A부터 B까지의 A가 여기. 그 다음에 B가 니네 학교.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school? 여기부터 니네 학교까지. How not far, honey?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응용해서 만약에 응용 좀 그만하다, 그치? 아유, 응용.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묻고 싶다면? How long? How long? 아까 봤는데. 아하.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묻고 싶으면 How long does it take?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 할 때 쓰는 일반 동사는 바로 누구? How long? 일반 동사는 take. 누구? Take. How long does it take? 여기서부터 니네 학교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다면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your school? 이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비인칭 주어를 모르는 친구는 얼마나 머니는 이렇게 할 줄 알아. 근데 얘를 모르면 얘를 응용한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비인칭 주어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How long does your school take?는 아니거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Y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수업 조금 일찍 와가지고 시험 좀 뭐야 뭐 언제지? 목요일인가? 좀 일찍 오지 마. 그치? 시험 뒤에 놔두고. 알겠습니까?
계세요. 제시형님. 이 입수 속이야.